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든 탐나는전 누적 발행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각종 할인 혜택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할인 정책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가맹점도 축소될 예정인데 하나로 마트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처음으로 도입된 탐나는전은 1년 만에 누적 발행액이 3천억 원을 넘었고, 2년째인 지난해에는 8천억 원, 올해는 이달 초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탐나는전이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건 다양한 할인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화폐 지원을 점점 줄이면서 탐나는전 운영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주에 배정된 지역 화폐 지원 국비는 244억 원. 올해는 20%에도 못 미치는 3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탐나는전 선할인 비율을 당초 10%에서 7%로 내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나는전 가맹점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지역 화폐 가맹점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통보하면서 가맹점 역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로마트 상당수와 일부 병의원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없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 그런 방향, 또 농민수당, 어민수당, 그리고 각종 정책 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연계해서 본연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죠. 도입 3년 차에 접어든 탐나는전. 정부 지원이 줄면서 할인 혜택도 줄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